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1회 가스기사 필답형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저장 탱크의 명칭은 무엇인가? 지상에 우리가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원통형 저장 탱크를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흙과 모래로 덮은 저장 탱크, 그죠? 흙과 모래로 이렇게 덮은 저장 탱크를 탱크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흙과 모래로 덮어서 만들어 놓은 저장 탱크를 우리가 마운드형 저장 탱크다, 그렇죠? 마운드형 저장 탱크다, 마운드형 저장 탱크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산소를 운반할 때 휴대하여야 할 소화 능력 단위와 비치 개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죠. B급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그죠? BC급 같은 경우에, 그죠? BC급 같은 경우에 B 8 이상, 그죠? 능력 단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다음 ABC급 같은 경우에는 B급 10 이상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및 가스 화재, C급은 전기회원 화재. 그래서 B급은 유류 및 가스회원 화재에 해당이 되니까 BC용 같은 경우에는 B8 이상 이렇게 되겠고, ABC급 같은 경우에는 B10 이상. 차량의 좌우 각각 우리가 한 개씩 우리가 비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문제 3번. 가연성 가스의 제조 설비, 저장 설비의 전기 설비에는 방폭 성능을 가지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폭 전기 기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우리가 내압 방폭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압력 방폭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 방폭 구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정, 그렇죠? 안전정 방폭 구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질 안전정 방폭 구조. 그 다음에 이거 외에 특수 방폭 구조.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연성 가스를 제조 또는 저장하는 설비에서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방폭, 즉 다시 말해서 폭발을 방지하는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방폭 전기 기기의 종류 네 가지를 적으라고 나와 있죠. 내압 방폭 구조를 우리가 기호로 표기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small t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압력 방폭 구조는 p로 표기하죠. 유입 방폭 구조는 o라고 표기합니다. 안전정 방폭 구조는 e라고 표기하고, 본질 안전정은 ia, ie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수 방폭 구조는 s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폭 구조에 대한 종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방식 설계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해서 전위 측정 결과 구조물의 자연 전위 마이너스 550mV 가전극에서 방식하였을 때 전위는 600mV, 가전극에 흐르는 전류는 20mA. 이것은 우리가 희생양극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희생양극법. 희생양극법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파이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파이프의 재료는 FE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가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이프하고 그 배관하고 가전극 사이에 전기가 잘 전도시킬 수 있는 전도성 물질, 구리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게 되면 이 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식을 우리가 방지를 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그네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그네슘이다라고 되어 있고, 가전극에서 철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20mA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전극에서 방식하였을 때 전위는 이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600mV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커다란 의미가 없다. 그죠? 여기에서 흐르는 전위는 600mV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배관의 자연 전위는 550mV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50mV가 되겠고, 그 다음에 600mV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류는 20mA, 방식 전위는 850mV로 했다. 그죠? 방식 전위는 850mV로 했다. 밀리볼트로 하였을 때 마그네슘 어노드의 수량은 몇 개가 되겠는가? 마그네슘의 접지 저항치는, 이 마그네슘의 접지 저항치는 얼마라고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55m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철과 마그네슘의 전위차는 0.8V다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0.8V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문제는 우리가 전기 방식법 중에서 희생양극법, 유전양극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희생양극법, 그 다음에 외부전원법, 그 다음에 배류법 중에서 희생양극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철의 부식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가전극으로 우리가 가전극으로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해 놓은 그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리는 이 철보다도 이온화 경량이 약간 큰 금속, 이 마그네슘 또는 아연 또는 이와 같은 금속들을 이용을 해서 철이 부식을 하는 것보다도 이 마그네슘이 부식이 되어서 깔아먹는 형태로 먼저 부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전기 방식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 양극 접지 저항치는 55m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철도 접지 저항치가 있겠죠. 그렇죠? 접지 저항치가 얼마가 되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의 접지 저항치, 자,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배관의 접지 저항치다. 그죠? 배관의 접지 저항치는 얼마가 되겠는가? 접지 저항치는, 자, V 골은 IR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I 골은 R분의 V다. 그죠? I 골은 R분의 V다. 이러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항을 묶고 있기 때문에 I 골은 I분의 V가 된다. 그죠? I분의 V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I분의 V가 된다. 자, 여기에서 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그네슘에서 철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20mA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20mA 분에 여기에서 V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이 600mV, 철이 550mV 이렇게 되기 때문에 600-550 단위는 m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mV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배관의 접지 저항치는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2.5옴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2.5옴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철의 접지 저항치는 2.5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2.5옴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한 개의 마그네슘에서 발생시키는 전류, 마그네슘의 수량은 몇 개를 설치를 해주어야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개의 마그네슘에서 발생시키는 전류값은 얼마가 되는가, 그죠? 발생시키는 전류값은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류를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에서 I 골은 R분의 V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I 골은 R분의 V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그네슘의 접지 저항치가 50옴이 되겠습니다. 그죠? 50옴이 되겠고 철의 접지 저항치가 2.5옴이 됩니다. 그죠? 2.5옴 분에 여기에서 전위차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상에서 마그네슘 양극 접지 저항치가 주어져 있고 철과 마그네슘의 전위차는
0.8V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0.8V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15.2 암페어가 되겠죠. 그죠? 15.2 밀리암페어.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방식에 필요한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죠? 세 번째로 방식에 필요한 전류. 세 번째로 방식에 필요한 전류. 방식에 필요한 전류. 방식에 필요한 전류 값은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그죠? 방식에 필요한 전류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우리가 방식에 필요한 전위 값은 850mV. 방식에 필요한 전위 값은 850mV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50mV에서 100W의 자연 전위 값이 550mV. 그죠? 850mV 마이너스 550mV.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밀리볼트가 나오겠고, 이때의 우리가 방식에 필요한 전류 밀리암페어,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X값을 우리가 산출을 해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그네슘하고 우리가 철의 전위값은 600에서 얼마가 됩니까? 600-550 이렇게 되겠죠. 그죠? 550mV 일 때 여기에서 전류값은 얼마가 되는가? 20m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면 우리가 X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X값을 계산을 해내니까 120mA가 나온다. 그죠? 120mA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방식에 필요한 전류값을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의 수량은 몇 개가 되겠는가? 네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네 번째. 120mA를 120mA는 마그네슘의 개수로 우리가 x-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 볼까요? 그죠? x-개다.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마그네슘에 발생시키는 전류는 15.2mA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마그네슘에 필요한 발생시키는 전류는 15.2, 그죠? 15.2m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이 x 다시 값은 우리가 7.89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7.89. 결국 이것은 우리가 반올림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올림 처리를 해주어야 되겠죠. 개수를 묶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해답은 8개가 답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8개가 답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 그림, 희생 양극법에 따르는 요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연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마그네슘에서 접지 저항치가, 마그네슘의 접지 저항치가 50옴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철도 접지 저항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관의 접지 저항치 값은 I 이꼴은 R 분의 V에서 저항 R 이꼴은 I 분의 V가 되겠다. 그렇죠? 20mA 분의 600에서 마이너스 550mA. 그래서 2.5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한 내용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문제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 4번 문제는요, 가스 기능 장에서도 우리가 3번 정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가스 기능 장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출제가 되었던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